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 머니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이 본격적인 환경 경영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서 뭔가를 좀 했다고 해요. 자, 우리 임세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이곳 제주에서는 이 다회용 컵 확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제주 에코 프로젝트의 그 과정 돌아가시죠. 환경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기 위해 민관연합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바로 해피 에코 얼라이언스인데요. SKT, 환경부, 외교부, 스타벅스 등 총 23개 기관이 올해는 플라스틱 없는 제주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이 캠페인은 7월 6일부터 제주의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객은 음료 주문 시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이 다회용 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나면 스타벅스 매장의 반납기 혹은 제주공항에 설치된 반납기에 넣으면 됩니다. 반납기는 SKT의 AI 기술을 통해 지정된 컵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불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스타벅스 카드 포인트로 혹은 해피헤빗 어플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플라스틱 컵 줄이기 운동에도 동참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회용 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그래서 더 많이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이후의 세척 과정입니다. 회수된 다회용 컵은 행복 커넥트가 운영하는 세척장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꼼꼼한 소독, 고압 세척, 살균 건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세척장에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는 15,000개인데요. 제주에서 스타벅스 전 매장에 적용을 하면 연간 한 500만 개 정도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세척장을 운영하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또 이걸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세척장과 물류 시스템 이걸 이제 배송하는 분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와서 해보니까 너무 참 좋아요. 이런 좋은 뭐에 참여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너무나 저기 뜻깊은 일인 것 같고요. 이 에코제주 프로젝트는 올 10월까지 제주 지역 스타벅스 전 매장의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교체할 계획인데요. 다회용 컵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유입이 될 시 소규모 카페 등 다른 카페에서도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네, 김홍모 기자의 푸른무릎 시간입니다. 자, 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김홍모 기자는 국내에 나온 차, 아니 뭐 수입차를 포함해서 웬만한 차는 좀 다 타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차를 이렇게 시승을 해봤나요? 오늘은 그 르노 삼성차의 XM3를 직접 시승하고 왔습니다. XM3. 자, 우리 뒤에도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쿠페형 SUV XM3를 타봤습니다. 이 차는 지금 르노 삼성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중심차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차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차인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국산차 시장에서 유일한 쿠페형 SUV라는 독특한 포지션. 2천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 2030 세대 사회초년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차. XM3를 직접 타봤습니다. 2022년형 XM3는 높은 연비로 실용성과 가성비가 뛰어난 MPI 가솔린 엔진의 1.6 GTE 모델과 벤츠 다임러와 공동 개발한 배기량은 작지만 힘이 넘치는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의 TC260 엔진 두 개 모델로 출시됩니다. XM3는 커다란 휠 하우스와 18인치 휠, 186mm의 동급에서 가장 높은 최저 지상구가 특징으로 외장 컬러에서는 마이센 블루가 삭제되고 시그니처 컬러인 소닉 레드가 추가됐습니다. 차체의 뒤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쿠페형 디자인과 범퍼, 창문 하부의 크롬 장식은 SUV지만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세로형 9.3인치 디스플레이와 각종 버튼이 운전자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가운데에 위치한 큼지막한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탭과 유사한 느낌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아래에 위치한 버튼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관적인 형태입니다. 또한 앱을 통해 원격으로 시동 및 에어컨을 켤 수 있고 탑승 전에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목적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513m의 동급 최대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과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주는 더블 트렁크 플로어,
동급 최초로 적용된 10.6인치 TFT 매빙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독창적인 공간이 XM7의 경쟁력 있는 특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가 결합된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본격 시동, 그리고 동급 최초로 선보인 인카페인먼트를 경쟁 모델은 주로 옵션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XM3는 최상위 트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카페인먼트는 차량 안에서 주유, 식음료, 편의점 상품에 대한 주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디스플레이 터치를 통해 주문을 하면 해당 서비스 매장으로의 안내 내비게이션이 켜집니다. 도착할 때쯤 디스플레이를 통해 매장 호출 버튼을 누르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는 차박에 맞춰 2열 시트를 누르면 널찍한 트렁크와 함께 성인 2명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격, 디자인, 편의성, 차박 등 다양한 매력을 품은 XM3가 2020년에 성공적인 런칭에 이어 다시 한번 소형 SUV 시장에 판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자, 김 기자, 아까 잠깐 또 얘기했지만은 XM3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회사의 터닝포인트는 이 차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수출이 된 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네. 그럼 한 달 동안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르노 삼성차의 6월 판매 실적은 내수와 수출이 전월 대비 각각 21%, 49.8%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내수는 59% 감소, 수출은 1345.3%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수출량은 XM3가 7,679대가 선적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건데요. 6월 수출 대수는 총 8,556대로 XM3의 물량이 89.7%에 달합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이던 르노 삼성차가 XM3를 통해 반등 모멘텀을 찾은 모양새로 올 하반기 부산 공장이 차질 없이 안정적인 수출 생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면 향후 생산 물량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나온 수치로서는 뭔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홍무 기자의 부릉부릉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K이노베이션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기름, 석유화학, 그쵸? 검은색, 연기, 이런 것이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이런 SK이노베이션이 이 기름을 싹 빼겠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크게 IR 행사에서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창립 60년을 한 해 앞두고 이 탄소 사업에서 그린 중심 사업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석유를 중심으로 한 탄소 다량 배출 사업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대폭 확대해 회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설비 투자를 포함해 30조 원을 친환경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그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총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저희가 투자했던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자산에서 그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6%, 2020년 30%에서 2025년에는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전략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분리막, 폐배터리 리사이클 등 그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을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며 온실가스 배출 제로 인넷 제로 조기 달성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탄소 사업에서 그린 중심 사업으로 바꿔나가는 핵심 키워드를 배터리로 꼽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관련 사업 수주 잔고는 1테라와트 이상으로 배터리 부분의 투자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사업 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SK종합화학을 중심으로 도시유전 사업 모델도 도입합니다. 폐플라스틱을 다시 석유로 만드는 방식으로 재활용 기반의 화학사업 회사로 완전히 새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넷 제로를 2050년 이전에 달성한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ESG 경영 핵심이 환경이고
환경의 핵심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인 만큼 이를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준 총괄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그린 포트폴리오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에 중점을 둬 그린 영역에서 연구개발과 새로운 사업개발 및 M&A 등을 통해 제2, 제3의 배터리와 분리막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해 현재 사업부 형태인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 사업은 포트폴리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각각 분할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기업으로 출범해 정유, 화학사로 입지를 굳힌 SK이노베이션이 그린 사업을 새 성장축으로 삼고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경제TV 이정현입니다. 네, 취재학원 이정현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우리 뒤에 보니까 SK이노베이션, 네. 기름 쫙 뺍니다. 이렇게 잡아서 우리 이 기자가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측에 보니까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탄소에서 그린으로 친환경 회사로 탈바꿈한다. 이 그림 하나가 지금 모든 기사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새 성장축을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하면은 옛날에 이제 기름 이런 거에서 배터리,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제 요즘 새로운 그 부분으로 바꿔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을 바탕으로 친환경이 키워드가 되고 있잖아요. 네. SK 이노베이션이 이것을 축으로 또 친환경 기업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번 IR 행사가 되게 컸어요.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같은 행사를 이전에 한 두 번 정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이미 혁신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2019년에는 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는요, 세 번째 진행된 행사인데요. 이 같은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산하에서 ESG 위원회를 신설해서 ESG 전략 진행에 따른 성과를 실제로 모니터링하고요. ESG 관점의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현재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국내 그리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위해서 CEO 직속으로 있던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재배치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실행 의지를 이번 행사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정현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출연한 기자는 이정현 기자고 이정현 기자가 용인 지역의 분양 현장을 한번 좀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용인시 처인구가 분양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세 개의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 기흥구는 90년대 초 구갈지구를 시작으로 가장 먼저 택지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후 수지 1지구를 포함한 수지구의 개발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인구는 세 개 구 중 가장 개발이 늦었는데요. 2005년 용인시 청사 이전 이후 개발의 축은 서서히 처인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는 용인 경전철 고진역 일대 고림 택지 개발 지구의 신규 공급이 한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자연환경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요소들을 모두 갖춘 처인구 고림 진덕지구 내 주거 단지가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엘버라인 고진역을 이용해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기흥역으로 갈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용인IC를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는 제2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대형 건설사가 설계한 이 단지는 2,700여 세대가 1, 2블록으로 각각 나뉘어 조성됩니다. 또 두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 D1 블록과 D2 블록 사이에는 소공원이 마련되고 주변에는 공두산과 경안천 등 다양한 녹지 공간과 수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정원 형식의 조경 설계를 도입하여 다채로 조형물들은 물론 다양한 식재들을 갖춰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른바 집콕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자연 환경과 단지 내 넓은 녹지 공간으로 무장한 이 단지가
일상생활에 지친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처인구 분양 기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카메라 기자가 가서 영상을 좀 담아왔는데요. 파주에 다녀왔습니다. 파주에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크게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 뉴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화평산업단지는 파주시 총 21개 산단 중 다섯 번째로 큰 덕성산단 1단계부터 규모가 큰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파주 지역은 남북경협의 교두보로 향후 개성공단과 손발을 맞춰서 융복합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거나 통일이 된다면 북한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팍스경제TV에서 요즘 주력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ESG 경영입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따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일까요? 하나금융그룹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죠. 말로만 하는 ESG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금융그룹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의 실천을 위해 그룹 ESG 중장기 추진 목표 2030N60과 제로엔제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나갈 계획입니다. 2030N60은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환경 지속가능 건물에 대한 총 60조 원의 ESG 금융 조달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ESG 채권 발행 25조 원, ESG 여신 25조 원, ESG 투자 10조 원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사회문제 해결과 친환경 사업에 광범위한 ESG 금융 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 탄소 배출량 제로와 석탄 프로젝트 금융 제로를 이행하기 위한 제로엔 제로를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 동안 그룹의 모든 관계사가 참여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석탄 프로젝트 잔액을 제로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월 ESG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의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글로벌 ESG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ESG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탄소 중립 및 탈석탄 선로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적도 원칙 가입을 목표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금융그룹 자체 지속가능 금융체계를 수립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탈석탄을 선언한 이래 국내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전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채권 인수 등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여 제한업종과 유의업종을 분류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여신 익스포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총 1,500억 원을 투자하여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해당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사회가치 창출 사업으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그루터기 재단을 설립하였고, 그룹은 청소년 그루터기 재단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룹 임직원뿐만 아니라 손님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래퍼레온의 SG송을 홍보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을 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 원년으로 공표하고 ESG 경영을 기반으로 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와 진정성이 담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재계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화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수요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장기 호황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63조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 이 역시 역대 2분기 실적 가운데서는 최대치였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1조 원대, 매출을 62조 원대로 각각 예측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보다 1조 원가량 높게 발표가 되면서 역시 삼성전자다라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흥그룹 보시겠습니다. 중흥그룹도 맑음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지내왔던 대우건설을 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흥그룹은 총 자산액 9조 2천억 원으로 재계순위 47위에, 대우건설은 이보다 5계단 높은 42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또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우건설과는 달리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시장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사업적 능력에서도 다소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흥그룹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흥그룹은 이번에 대우건설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함께 국내 톱3 건설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재계 20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현대차는 일주일 내내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로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 무분규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올해 13차례에 걸친 임단협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3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 무산되게 되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 실적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재계기상도였습니다. 네, 다음 주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장민성 기자의 다 이슈입니다. 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3만 200가구를 사전 청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만큼 내 집 마련 갈증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된다. 사전 청약,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전 청약은 공공주택 분양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본청약보다 1, 2년가량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예약의 예약 개념입니다. 무엇보다 시세 대비 60에서 80%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다 그러면 경쟁이 엄청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영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신혼부부와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요. 올해 공급되는 사전 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4,000가구가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되고요. 나머지 16,200가구 중 30%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 장민선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안 이제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무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다음 주 이제 라임자산운용의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13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천억 원 이상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는데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타 금융사들의 이 분쟁조위, 분쟁조정위원회죠. 분쟁조위도 열렸는데 이번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 만큼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금 100%라는 결정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대신증권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완전 판매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민선 기자의 다이슈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